열왕기하 13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음이라. 9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18절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25절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벤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예후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대에 걸친 예후 왕조가 이어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요아스 왕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죽은 묘실에서까지 하나님은 구원 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떤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모압이 침범함을 보고 시신을 급한 대로 엘리사의 묘실에 넣고 갔는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시신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엘리사의 뼈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후의 손자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임종을 할 때에 요아스 왕이 그 임종을 지키면서 선지자의 죽음을 애통해 했으며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조차도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왕을 지도하여 아람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했기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이 있으므로 아람이 침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역사의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이 대하설교입니다. 이글루스 블로그에는 열왕기 하 13장에서부터는 선지서들을 그 시대 왕조에 맞추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성경의 편집은 선지서들을 구약의 뒷부분으로 몰아 놓았지만 선지서들은 열왕기 속에 모두 시간 순으로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어떤 왕의 시대에 그러한 선지자가 나왔는지, 선지서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서는 주로 나라가 멸망하기 임박한 시절에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들의 분위기는
대체로 무겁고 엄중하고 하나님의 진노한 음성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화가 나셨는가를 자식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나오셨는데 자식이 아버지 유산이나 물려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 자식을 아버지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비유는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경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복만을 받겠다는 이기적인 신앙과 반드시 구원만 받겠다는 오늘날 교인들의 마음 상태를 꼬집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점수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 받을 만하고 유업을 요구할 만한지 먼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셨음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다 아는 일이요, 귀신들도 믿는 일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재벌임을 안다고 그 재산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가 당신을 양자로 삼아야 하고, 당신은 그 아저씨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경외할 때에 그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